이번엔 십자뛰기 동작입니다. 십자뛰기는 10십자 더하기 표시처럼 좌우 앞 뒤를 두 번씩 띄워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엔 스텝 먼저 보여드릴게요. 발 바닥은 수평으로 펴주시고 발 높이는 너무 높이 들지 않으셔도 돼요. 자, 멀리 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동작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자, 보폭은 어깨 너비 정도로 가볍게 띄워주세요. 자,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 우, 앞에, 뒤에. 좌, 우, 앞에, 뒤에. 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좌, 우, 앞에, 뒤에. 좌, 우, 앞에, 뒤에. 줄을 넘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좌, 우, 앞에, 뒤에. 좌, 우, 앞에, 뒤에. 좌, 우, 앞에, 뒤에.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섯 세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좌, 우, 앞에, 뒤에, 둘,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셋,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넷,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가위바위보 뛰기 동작입니다. 가위는 앞뒤로 벌렸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띄워주실 거고요. 바위는 제자리 두 번, 좌우로 두 번은 볼을 뜻합니다. 자, 스텝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좌우 모으고 왼발, 좌우 모으고 오른발. 둘, 둘, 셋, 넷. 좌우 모으고 왼발, 좌우 모으고 오른발. 자, 이 동작입니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텝 연습하면서 리듬감 익히는 연습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번엔 줄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우 모으고 왼발, 좌우 모으고 오른발. 좌우 모으고 왼발, 좌우 모으고 오른발. 자, 이번엔 다 같이 3세트 가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좌우, 왼발. 좌우, 둘, 둘, 셋, 넷. 좌우 모으고 왼발, 좌우 모으고 오른발. 셋, 둘, 셋, 넷. 좌우 모으고 왼발, 좌우 모으고 오른발. 잘하셨어요. 우.